네,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관리 실무자들, 특히 이제 제가 금융권에서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좀 금융권 쪽 기준으로 설명을 좀 하긴 할 건데, 관리 실무자에서 어떤 기술적으로 장비 보안 솔루션 운영, 장비 운영과 그다음에 이제 정보 시스템, 이게 정보 시스템 장비 운영이죠. 정보 시스템, 보안, 정보 보안 시스템, 장비 운영,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그리고 어떤 취약점 진단을 하는 이 관리 실무자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실무자로 가면은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궁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관리 쪽으로 정말 정책으로만 그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규정이나 가이드, 그 다음에 그 법적인 법률적인 부분들, 뭐 개인정보법이나 그런 것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중점적으로 대응을 하는 이게 정보의 어떤 기획들, 뭐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인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장비 운영과 그 다음에 일부 어떤 개발조가 관련된 구축, 뭐 운영, 구축, 그 다음에 개발, 뭐 이렇게 쓰면 될것 같네요. 이쪽으로 이제 담당하는 어떤 기술적 진단 요원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기술적과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 쪽으로 조금 나누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진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요 인원이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대외적으로 그 보안 컨설팅 업체를 통해 가지고 취약점 진단을 할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하는 그런 인원들이 같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정보보안 장비 운영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지 오늘 설명할 부분들은 바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위협적으로, 우리가 위협이라고 했을 때는 대외적에서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위협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정보들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그런 위협들 두 가지 정도 크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대외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장비에서 볼 때는 처음에 우리가 라우터나 그런 것들은 그냥 장비, 인프라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IPS, DDoS 장비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IPS 장비 있고, 그 다음에 IDS 장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혹시 웹방화벽 이런 장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APT 공격 솔루션과 관련된 그런 장비들이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오면은 뭐 서버에 관련된 어떤 웹쉘 차단 솔루션이나 기타 등등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왜 대외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대외에서 내부적으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방어를 하는, 내부적으로 보안을 위협하는 것을 대응을 하는 그런 장비 솔루션들이겠죠. 이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영을 할 때도 뭐 직접 혼자 다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해요. 요 이벤트들을 다한 번에 이제 본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요 이벤트들을 한 번에 이제 보는 것들이 이제 통합 로그 시스템으로 이제 점점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다 이제 다 넘기는 거죠. 예, 넘겨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시나리오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임계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뭐 1분에 몇 번, 어떤 IP에서 얼마큼 많이 발생했다, 이런 시나리오도 하나의 임계치 기준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통합 로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각각마다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어떤 IP에서 어떤 것들이 임계치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는지, 그 IP들이 또 다른 웹쉘 차단 솔루션이나 그쪽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이제 좀 연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합 로그 시스템 쪽에다가 로그를 모두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는 형태로 요즘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24시간 계속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서 대외적으로 가는 것들이 오히려 이제 운영을 할 때, 이 정보방 운영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파트이죠. 사실 요 위에 있는 이 대외적에서 내부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잘 되어 있고 패턴들도 잘 되어 있고 거기에 아까처럼 인기치 설정이나 그런 것들 시나리오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운영을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발생되는 것들은 크게 그렇게 막 신경을 많이 안 썼습니다. 신규 취약점들이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뭐 웹셀 쪽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쪽에서는 뭐 매일매일 보더라도 그렇게 특별한 이벤트들이 딱히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신규 취약점들이 만약 도출이 됐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IPS나 IDS 쪽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패턴들 업데이트 이제 스노트 기반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쪽부터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각각 관련된 웹이나 이제 와스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 외에는 이쪽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 로그 시스템에서 아까처럼 어떤 시나리오 기반의 어떤 이벤트성이나 그런 것들을 정책들을 해놨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 로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내부적으로 직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외에 이제 어떤 관제 시스템 업체, 관제 업체죠. 관제 업체를 통해서 같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거의 관여하지는 않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먼저 관제 업체 쪽에서 그것들을 분석을 하고 이제 관리자 담당자들한테 이제 확인을 한번 이렇게 받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겠죠. 내부적에서 외부 대외적으로 갈 때는 요거는 이제 외부 업체 상주 업체를 상주 인원을 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직접 이거는 많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겠죠. 개인정보들 특히요. 개인정보들이 많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은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들어오겠지만은 내부적으로 이제 인원수 베이스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만약 인원이 뭐 한 5,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그 5,000명에 대해서 다 외부로 어떤 것들을 지금 현재 밖으로 누구한테 주고 있는지 어떤 걸 배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 변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업무적으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 팀별로 어떻게 허용할 것이고 부서별로 그 다음에 개인별로 허용이 돼야 하는 그런 정책들도 다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책이라고 세우는 것이 바로 이제 보안 솔루션 쪽의 장비를 운영을 하면서 정책을 같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각각마다 이제 팀원이나 이제 인원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 예외 사항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규칙들도 있을 것이고요. 운영을 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할 것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개인 단말 PC, 보통 이제 개인 단말 PC에 설치되는 보안 솔루션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것은 NAC이죠. NAC이라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 쪽에 우리가 이더넷, 우리가 네트워크를 이제 제한하는 것이고요. 네트워크 뭐 차단, 네트워크 정책 그 제한다고 하죠. 네트워크 어댑터나 아니면은 어떤 통제, 내부 어떤 USB 통제 이런 것들을 다 한다고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 정보를 통제한다거나 아니면 USB 장치들을 통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기타 보안 솔루션들이 설치 여부, 보안 솔루션 설치가 여부가 되어 있는지 여부도 또 여기에서 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NAC이죠. NAC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들을 어떤 보안 솔루션의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어떤 행위들을 제한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낙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총사라고 저는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해요. 문서 보안 솔루션 DRM 그렇죠. 문서 보안 솔루션 그렇죠. 이제 DRM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어떤 중요한 정보들 중요 정보 통제 솔루션, 중요정보 통제, 중요 문서 통제, 문서 보안 솔루션 뭐 이렇게 통제를 하죠. 그래서 위협으로 하는 것들, 주요 정보가 위협되는 위협 차단 솔루션 뭐 이런 것들, 중요정보 위협 차단 솔루션 DLP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요. DLP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 개인정보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말로 중요한 삼총사가 되는 것입니다. DRM, DLP, 그 다음에 개인정보 검색,
요거는 떼면 떼려야 할뗄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요 세 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DRM 같은 경우에는 문서 자체에다가 암호를 걸고 그 다음에 키값 방식으로 이용해서 그 문서 내부에 있는 인원들만 그 키값을 이용해서 문서를 열어야 하는 것이고요. DLP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지 중요한 정보들을 밖에 유출 차단이기 때문에 위협차단보다 중요 정보 유출 차단 솔루션에게 더 맞겠습니다. 정보 유출 차단.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그 이 DRM 걸려 있는 문서 그 다음에 DRM이 풀려 있는 문서 보통 이제 DRM이 풀려 있는 문서들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DRM이 걸려 있는 문서들이 밖에 나갔을 때 이제 DRM 키값들이 없으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단을 하고 있지만은 DRM에 걸려 있는 것들도 너무 개인정보가 많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도 걸어줄 수밖에 없겠죠. 혹시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정말로 이제 운영의 미죠. 정책들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는 운영의 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상황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LP 같은 경우나 이제 DRM이나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이나 이런 API들하고 좀 연결을 해요. API들을 연결을 해서 이게 개인정보들이 이제 서로 어떻게 많은 내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교환되고 있고 어떻게 외부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DRM을 걸린 상태에서 외부로 나갔을 때 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제 문서 반출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이 DRM과 DLP 같은 경우들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들은 이 문서 어떤 중요한 문서들이 외부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방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한 번 돌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세운다거나 아니면은 뭐 2, 3일에 한 번, 운영상 안 되겠으면 2, 3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돌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업무 시간 끝나기 전에요.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들을 너무나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감사팀하고 그 다음 개인정보부팀 혹은 이제 정보보호팀하고 같이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사유들을 계속 이제 받고 감시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블리 솔루션 만블리요 이게 굉장히 이슈죠. 뭐 지금은 많은 곳에 이제 의무화가 되어 있는 금융권 같은 경우나 그런 데서는 공공기관 그런 데서는 만블리가 이제 거의 다 되어 있죠. 그래서 망블리 보안 솔루션을 했을 때는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갈 것이냐 물리적으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전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물리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을 하고 나면은 또 이제 생각할 부분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DRM과 DLP 그다음에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에 대해서 또 어디 위치에다가 우리가 망블리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인터넷망하고 그 다음에 그 업무망하고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망하고 이제 인터넷망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업무망을 논리적으로 했을 때는 그 논리적으로 안에 있는 어떠한 가상머신, 가상이미지죠. 가상이미지 안에를 업무망을 할 것이냐 가상이미지 안에 있는 것들을 인터넷망으로 할 거냐 거기서부터 이제 정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운영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내부망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솔루션들을 다 설치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외부망에 있는 거에 대해서, 외부망, 인터넷망으로 사용하는 것, 그래, 인터넷망하고 업무망하고 이제 연결이 단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인터넷망 같은 경우는 또 회사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백신 프로그램이나 그런 기본적인 어떤 낙과 관련된 거, 이게 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또 설치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망분리를 하게 되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보안팀이 하는 일이에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요. 변수도 많고 이것들을 도입을 했을 당시에 그것이 후폭풍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업무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하고 있다가 이러한 솔루션들이 만약 도입이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사실이요. 왜냐하면 이제 망분리를 했다라는 것은 업무망에서 뭔가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하고 업무망에서 그 업무를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관련된 업체들하고 같이 이제 이것들을 공유를 해야 돼요. 문서를 만약 공유를 한다면은
인터넷망으로 다시 이거를 가져가서 인터넷망으로 가져가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외부에다가 이제 보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했을 때 이제 업무망에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바로 이제 문서 보안하고 정보 유출 차단 DLP하고 개인정보 검색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서 또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 망분리를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이 삼총사들, 요 삼총사들에 대해서도 다시 정책들이 일부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변경될 수밖에 없고 또 사원들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것들에 관련된 이 정책들도 상당히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할 게 굉장히 많아요. 솔루션들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이벤트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이벤트들도 바로 이제 통합 로그 시스템 쪽으로 다 여기다가 집어넣고 관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내부적이나 아니면은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것들 이벤트들을 다 이제 통합 로그 시스템 쪽으로 가져와서 분석을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솔루션들이 막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것보다 더 많은 솔루션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굉장히 일부인 거고 만약 여기다가 APT 공격이나 그런 솔루션들이 또 내부적으로 개인 단말에 또 설치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막 솔루션들이 있어요. 뭐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솔루션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도 어떤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포렌식 관련된 그런 솔루션들도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솔루션 천지입니다. 솔루션 천지인데 이 솔루션들을 도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도입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어떤 정책을 기반으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이것들을 계속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업무망에서 지금 어떤 작성을 뭐뭐 했던 것들을 외부로 가져가려고 해요. 지금 현재 외부로 가져갑니다. 외부에다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중간에 이제 그것들을 승인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승인 반출 시스템, 반출 승인이라고 하는가? 예, 반출 승인 시스템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반출 승인 시스템이요. 이 반출 승인 시스템은 어디에 보통 이제 들어오냐면은 바로 이제 또 삼총사하고 같이 엮어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DRM이 걸려 있는 문서를 해제를 하고 싶어요.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이제 받냐면은 팀장님이나 아니면 이제 그 위에 있는 본부장님이나 기타 등등 분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승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승인. 그래서 부서장님 이상의 승인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중요한 정보들, 이런 개인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밖에 업무망에서 이제 인터넷망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것이죠.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망분리에 있는, 망분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제 한번 승인하면 끝나요. 예, 승인하면 반출 승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끝나는데 이제 망분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업무망에 있는 전혀 인터넷 되지 않은 이 업무망에서 인터넷망으로 가는 것이고요. 또 인터넷망에서도 또 어떤 거에 따라서 이제 정책들이 씌워지면서 또 한번 승인이 되어야 할 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 간에 그 다음에 이러한 솔루션들 간에 각각에 대해서 또 개발을 어느 정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개발사들이 지금 다르잖아요. 개발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DRM에 있는 개발사들과 DLP에 있는 개발사들, 개인정보에 있는 개발사들끼리 서로 이렇게 API를 이제 공유를 할 것이냐, API를 공유를 해야만이 또 이것들을 서로 DRM에 있는 문서들을 바로 다이렉트로 인터넷망으로 갔을 때 얘네들이 알아서 엮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반출신 시스템까지 타가지고 한 번에 가야 하는 이런 운영의 미가 있겠죠. 만약 내가 DRM을 해제하는데 한번 반출 그 승인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DLP로 가는 과정에서도 한번 반출 승인을 또 타요. 그 다음 개인정보 검색으로 한 명 하면서도 다시 또 승인 타요.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막 승인이 타요. 또 이 개인정보를 USB에다가 담고 싶은데 USB에다가 담고 싶을 때는 또 DRM 해제가 필요하고 DLP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DLP는 영향이 없겠네요. 그래도 개인정보 검색 차단 솔루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USB로 가기 때문에 USB는 또 허가된 USB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또 USB에 담을 때는 뭔가 암호가 돼가지고 좀 더 담아줘야 하는 것이고, 특히 개인정보를 USB에다가 담으려고 했을 때는요. 굉장히 많죠. 이게 머리가 굉장히 아픈 겁니다. 이거는요. 머리가 이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정책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이것들을 다 한 번에 이제 어떻게 이 반출승인 시스템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기타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자유롭게 사용자들이, 임직원들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켜야겠죠. 우리가 금융감독, 이게 금융권 같은 경우나 금융감독 규정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금융위 쪽에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책들을 어떻게 강화를 시켜라 내부적으로 했을 때 이것들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 불만사항들을 없애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관리실무자들의 일입니다. 정보보호 관리자 실무자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 도입을 하고 난 뒤에, 만약 저희들이 DRM이나 DLP나 개인정보 검색들을 처음에 이렇게 도입을 해요. 그러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직원들 같은 경우 익숙하지가 않고, 이게 만약 제품들이 중간에 또 바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전혀 다른 기능들이 들어오거나 전혀 다른 프로세스를 타게 된다거나 그러면 헷갈리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직원들이 다 정보보호팀으로 이제 콜을 하겠죠. 전화를 계속 합니다. 이 인원들한테 이제 전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장비 운영하는 팀. 그래서 DRM 담당자가 누구냐, DLP 담당자가 누구냐,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 담당자가 누구냐 계속 이제 물어보게 되고 이런 콜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운영을 하게 되버리면은 정말로 말 그대로 헬이 와요. 헬. 헬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뭐 다른 업무들을 못하게 됩니다. 그냥 바로 이게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세울 때는 정말로 이제 그 또 개발권까지 들어가, 아까 개발권까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API나 그런 것도 연계나 그런 거 개발권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구축할 때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예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정말 요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이제 그 부서에 있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계속 다 이제 미리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특히 망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꼭 필요한 뭐 사이트 같은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는 다 막았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이걸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인터넷망을 뭐 별도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무선 이게 한 애로 말하면 이제 모바일 앱 같은 거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인터넷망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별도로 그 개발권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인터넷망 쪽에서 이제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그쪽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한다거나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법적인 부분들도 이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러한 그 직원들의 또 의견들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고 운영상에. 그래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관리 실무자들이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장비 운영 정책 기획을 하는 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한 5년 정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굉장히 뭐라고 하냐 할 때마다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진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뭔가 이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뭔가 제 의견을 이게 내놓는 스타일이 좋은 건데 요 같은 경우는 제 의견을 내놓을 수는 없죠. 사실이요. 그냥 뭐 이렇게 직원들의 컴플라인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 대응을 매일매일 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심할 경우에는 뭐 이렇게 콜이 한 200통, 300통 이상 오면은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예, 그런 업무입니다. 사실이요. 그런데 또 여기에 맞게 맞는 분들은 또 여기에 맞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대우를 또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보보안 장비나 아니면은 그 금융권 쪽에 이제 많은 솔루션들, 특히 이제 금융권 쪽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담당하는 솔루션들이 개수가 많은 편이에요. 사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뤘을 때 이제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게 됐습니다.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도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그 파트를 찢어가지고 제가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